자, 드디어 농막이라기보다는 파빌리온에 가까운 마치고 이제 여기를 펌핑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기가 9마리짜리 4인치 튜브 인렛 아울렛이 있는 펌프죠. 튜로맥스 브랜드고요. 보시면은 맥스플로우가 427GPM입니다. 427GPM은 무슨 말이냐면 분당 427갤런을 갑니다. 그러니까 427갤런은 약몇 리터냐면은 4, 32, 분당 약 1500리터로 물을 뽑아내죠. 분당 1500리터면은 야, 한 시간 만에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자, 예, 저번에 제가 이게 안에 슬며슬 보니까 그게 여기다 넣었는데 안에 슬며슬 보니까 프레셔가 약 118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스프링쿨러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파워입니다. 자, 이걸로 약이 길이가 400피트죠.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m 라인을 3인치짜리죠. 약 100mm짜리를 두 개를 깔고, 그리고 드립호스, 이게 제가 고랑 개수를 세보니까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여기는 워낙에 장비가 커가지고 밭이 고랑은 넓게 잡더라고요. 아깝기도 하지만은 일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세보니까 고랑이 84개입니다. 그거로 이제 밸브 양쪽에 두개 달고 해서 여기서 물을 가고, 안쓸 때는 저 밑으로도 물이 갈수 있도록 그럴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엔진으로 하다 보니까 팔레트 위에 올려야 되죠. 근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게 땅을 약간 파가지고 보로콜 놓고 그 위에 이걸 놓고 입니다. 그러면 뭐 진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보로콜가 한 5cm 정도 땅 밑에 들어가니까 최소한 좌우로는 안 움직이겠죠. 아래 위로는 좀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놓고 위에다가 뭐랄까 진동을 흡수하는 러버 패드 같은 것도 까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가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또 그거 없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저 블록을 넣었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시 빼고 흙을 조금 파가지고 플라스틱 팔렛을 한 3cm 정도 묻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가 진동이 있어도 이때 흙 때문에 좌우로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위에 수평 맞았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도 기둥에 제가 라인을 쳐가지고 정확하게 기둥하고 이제 수평이 되도록, 패럴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밑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4인치 파이프 좀 잘라내고, 수평으로 맞춰 놓은 이 엔진 인렛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여기도 고정시키고 수평 다 맞고요. 여기하고 이것도 다 수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바로 파이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진동 때문에 그 본드 글루 친한 부분이 약간 셀 수도 있어 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이 러버 커플링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약간의 진동에도 이게 고무가 다 잡아주거든요. 좀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제 4인치에서 3인치로 드랍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금 필드하고 이게 다 3인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압도 올라가고 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 툴 제가 처음 써봤거든, 오늘 사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잠그려고 하니까 사람 손으로 잠그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만큼 큰 파이프렌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6인치까지 늘렸다 줄였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C 파이프 할 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리듀스가 들어가든지. 자, 이제 위로 올렸습니다. 저희 4인치에서 피밀 달고, 이게 3인치로 리듀스 하고요, 파이프를 올려가지고 여기도 고무 러버 엘보 채웠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 밑에서도 진동이 생기면은 잡아주고요. 물론 이 밑에 엔진 밑에도 고무가 있어. 그리고 잡아주고, 또 여기서도 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잡아주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밸브를 이제 열고 닫고 요걸 조절하면은 여기에 이제 통을 하나 놓고 영양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이 영양제가 이제 이 호스로 딸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시간당 몇 갤런 정도 들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시간에 뭐 20갤런이 들어가는지, 한 시간에 100갤런이 들어가는지, 이제 이걸 조절하는데 이 밸브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러면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뭐 한 시간 동안 내가 물을 주면은, 한 시간에 만약에 1000갤런의 물을 주지 않습니까? 비가 오네. 한 시간에 1000갤런의 물을 주면은 이제 비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물 1000갤런의 비료가 만약에 10리터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 통에다가 조절합니다. 해가지고 한 시간에 요 10리터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요거 보면 구슬이 있죠, 안에. 그러면 이 밸브를 열고 닫으면 이 구슬이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무 많이 열었다면 40이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에 40 결론에 비료가 들어가죠.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또 뭐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도를 맞춥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꺾어 가서 이제 필터에 달 겁니다. 이 필터가 여기가 이제 샌디 소일이잖아요. 땅을 한 20, 30피트만 파면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물이나 개울물보다는 물이 깨끗합니다. 개울물에는 이물질이 많아서 드립 테이프이 자주 막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모래를 걸러주는 거. 물론 이제 해가지고 시운전에 모래를 많이 빼낼 텐데요. 그리고 원치 않는 모래 알갱이 한두 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요 필터를 통해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거 통을 열면은 필터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치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말씀드려 보면은 저 필터를 안 달아도 드립 탭이 막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전장치로 해놓습니다. 자, 이제 필터 달고 이제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또 파이프를 깔아야 되겠죠. 만약에 돌려가지고 흔들리면 이게 한 몇 미터 하나 빼주고 이게 튀어서 임시로 해놓고 나중에 옆에 프레임하고 계속 걸으면 되지. 자, 일단 펌프 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저기서 나온 파이프가 땅을 팠습니다. 삽으로. 그래도 땅이 잘 파지죠. 지금 여기가 이제
임시적으로 만든 밭 중간의 길입니다. 왜냐면 이 앞에 하고 여기를 다 연결하면은 너무 길고 또 일리게이션이 그 3인치 호수로 썼을 때 보통 한 600피트까지가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도로 끝에서 저 끝까지가 약 1000피트 넘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서 밭 1번 밭 그리고 2번 밭 그리고 3번 밭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저에서 T에서 나와 T를 따 가지고 가 가지고 여기서 또 T 따 가지고 물 라인이 두 개 나가죠. 두 개 나가는데 하나는 이제 1번 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긴 거 하나 더 깔아가고 2번 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는 게 제가 참외하고 멜론이기 때문에 이 10에이커 약 12,000평 되는 데를 한 번에 참외나 멜론을 해버리면은 수확을 못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익어버리면은 팔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섹션 1에서 그래서 참외를 했다 그러면은 다 따갈 때쯤 되면은 이제 참외 2번에서 익어 가겠죠. 그리고 또 참외 3번 끝나가면은 만약에 되면은 이제 3모작이라기보다는 이제 3번을 돌릴 텐데 3번 들어가면 벌써 1번은 다 말라 죽고 없죠. 그러면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다가 또 하든지 뭐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밸브 두 개가 필요하고요, 라인이 두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를 가가지고 저기에 저기도 이제 밸브가 두 개가 필요한 이유가 한 개는 이렇게 가고 또 한 개는 포도밭으로 가고 한 개는 이제 뒤쪽으로 그러니까 T가 세 개 들어가죠. 밸브가 세 개. 그래서 일단은 포도밭 별도로 했어요. 처음에는 한 라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기는 이제 2인치 바이퍼가 나와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제가 클리어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라인을 묻어 가지고 저 건너편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일단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고 제일 이제 어려운 파트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말 그대로 파이프 재단하고 프라이머 칠하고 본드 칠하고 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어저께 밤늦게까지 파이핑을 다 했습니다. 이제 시운전을 해볼 텐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필드가 이제 여기서는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크니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 밸브가 두 개 저기는 세 개입니다. 왜냐면은 빨간 그거 3인치 파이프는 이쪽에 필드고 작은 거는 포도밭으로 가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뒤쪽에 이쪽에 이제 차후에 할 거 아버님 텃밭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 지금 가고요. 이제 이렇게 땅 밑으로 파이프를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일이 또 하다가 파트 모자라서 몇 번 사러 가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뭐랄까 하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법 걸리더라고요. 자, 혹시 이제 뭐 한국에서든 뭐 어디든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땅 밑에서 나와 가지고 중간에 고무가 있죠. 그 위에도 혹시나 펌프가 고장 나면은 저 고무로 된 저 피딩을 빼 가지고 펌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갔고 저 위에 있는 그
여기가 뭐냐면은 비료 있잖아요. 영양제. 요거로 물통에 담가 놓으면은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필터. 필터에 들어가기 전에 수압하고 나올 때 수압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필터 막힐 수도 있고, 필터를 이제 청소하거나 또는 교체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땅 밑으로 가가지고 티를 따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두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추락타 다니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후화하면은 외근들이 막 다니고 하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으면은 받치고 또 깨져요. 인근에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노출했다가 바쁠 때 파이프나 밸브를 많이 깨트려 먹고 또 새로 구입한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일단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시운전을 이제 할 텐데, 시운전하면은 찌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지하수 판지도 벌써 한 두어 달 됐고, 또 이거 파이핑 하다 보면 안에 뭐 플라스틱 조각 끝을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바로 물을 뽀올려 가지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필터가 막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필터를 제거를 해놓고 한번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먼저 펌프는 미국에서 딜리버리 될때 엔진오일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오일 넣고 기름 넣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펌프는 그 9마력짜리예요. 9마력짜리고 가격면에서 상당히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제 거, 혼다 거 있죠? 혼다 거를 할 경우에 지금 올라가지고 4인치용은 한 2, 3,000불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봐도 중국제 같은데 트랙터 스플라이스 샀습니다. 그래도 리뷰가 좋고, 또 인근에 서시는 분들이 뭐 엔진이나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좀 소음이 혼다 거보다 좀 있다는 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519불 줬거든요. 자, 이제 기름 넣고. 잘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시동도 안 켜보고 새거 사가지고 처음 해보거든요. 기름이 왜 이렇게 가네. 이거 기름통 탱크는 원결론 짜리입니다. 원결론 하면은 드라이를 한 미디엄 정도에 놓으면은 한 9시간 정도 달리죠. 원결론 조금 안 들어갔거든요. 자,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지금 파이프 다 막아놨습니다. 열고 여기도 호수에 제가 간이 그 갈든 호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연결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밸브를 하나 열어 놓을게요.
자, 일단 밸브 네개다 열었습니다. 자, 얼마나 파고 셀지 저도 걱정되거든요. 자, 한번 시동 켜 보겠습니다. 아, 실수했어요. 처음에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물 넣어야 되겠죠. 물 넣고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일단 진짜 물 채웠고요. 하기 전에 필터를 먼저 불려야 해요. 왜냐면 찌꺼기 금방 쌓이니까. 이걸 보니까 막 실로 감안한 거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체하는데 일단은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바로 바이패스로 쏟아버리고 그다음에 자, 금방 물바다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물 나올 때 물이 약간 그 뻘물 나왔잖아요. 왜냐면 원래 이 지하수 설치하면서 한동안 계속 그 뽑아가지고 물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해놔야 되는데 저희는 하고 바로 그냥 스탑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문제 없습니까? 흙을 하고 다 집어넣고 이제 쉬운 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